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르핀 지역에서 군사 장비가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에서 러시아 기갑 부대가 공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즘에서 폭격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서쪽 부분에서 벨라루스 군이 직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브레스트입니다. 수미에서 러시아 탱크가 노획되었습니다.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이 확인. 마리우폴로 들어가는 관문 중안에 부가스가 함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곳이 함락됐다면 마리우폴의 함락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베르단스크 지역의 베르단스크 시민들이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항의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러시아를 떠날 것을 공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국제연단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수천건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푸틴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용병 40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즉각적인 추정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즉각적인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전투 경험이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9.5%에서 20%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제재의 루블화는 30% 폭락했습니다. 이는 서방세계의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가 의용군 파견을 시사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국제연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1,000,000 하나로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 3차 회담에 들어가고 있어서 마라톤 회담이 예상됩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오는 소식을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